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세준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나무위키를 보면서 파헤쳐 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잘 세세하게 적었는지 저도 진짜 너무 궁금하긴 하고, 제가 한 번도 나무위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잘 이렇게 적어 있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임세준. 1996년 5월 4일생 27세고요. 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에 태어났고요. 대한민국 맞습니다. 네, 180에 74kg. 어? 74.17? 무슨 소리예요? 74kg라니요? 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69점 몇인데, 저 어제 쟀어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십시오. 5형입니다.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복무 예정. 이때까지 D-Day 25일 남았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나올진 진짜 몰랐어요. 미래의 나야. 훈련병을 지나 지금은 어엿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고 있을 텐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열심히 군 복무를 하면서 돌아오자. 화이팅! 소속사는 IST 엔터테인먼트고요. 소속그룹은 빅톤입니다. 데뷔는 2016년 11월 9일, 정확합니다. 별명은 말티즈 딸기 공주님, 그리고 딸기 왕자 쭈니 누제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제 이 별명이 데뷔 초부터 만들어진 건데, 지금 우리 앨리스 분들이 가장 많이 불러주는 거는 말티즈 아니면 딸기 공주님. 아무래도 제가 또 태몽이 딸기 아닙니까? 그래서 딸기 공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쭉쭉 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드라마가 있네요. 2019년 인싸가 된 아싸짜 대역 나일자 데뷔작입니다. 제가 사실 연기를 옛날부터 진짜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으로 데뷔작이 된 거죠. 보면 엄청 어색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뜻깊은 작품이에요. 이걸로 인해 정말 연기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잡고 싶은 녀석들. 정말 더운 한 여름에 정말 그늘 하나 없는 무성한 들판에서 정말 해 떨어지고 별숨한 가지 볼 때까지 촬영을 하면서 진짜 고생하면서 찍었던 게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가장 추억이 많이 남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퀄 니콜라 역으로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때가 승식이 형이랑 같이, 멤버랑 어떻게 연기를 같이 해. 이때부터 승식이 형이랑 정말 엄청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요. 우리들만의 사랑이. 지켜보고 있나? 강승식 상병님. 이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10 to 10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보통 목을 풀어야 되니까 8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들어와서 앨범 활동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뮤지컬은 해야 돼. 그럼 저는 승식이 형한테 항상 음료와 비타민제 챙겨주면서 먹어. 생각해서 샀어. 이제 8월 5일부터 8월 14일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정한 승식이 형과 저의 엄청난 데이트가 시작된 거죠. 12월 20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성년 로드입을 맡은, 네, 이때가 바이러스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배트맨 바이러스 아니냐고 막 이렇게 좀 비하인드로 좀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고, 로드입 하고 바로 넘어와서 바이러스 안무를 하고 녹음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루드윅 베토벤 더 피아노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뮤지컬 배우 임세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바로 3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은밀하게 위대하게 리에즌 역을 또 맡았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뮤지컬은 끝이 났네요.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이고요.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불닭볶음면이다. 저는 매운 거를 못 먹습니다. 불닭볶음면 먹으면 저 큰일 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짜파게티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페리 로제 떡볶이에 투움바 떡볶이 야식으로 즐겨 먹습니다. 저 이거 10kg 쪘어요. 한창 공백기 때 이거만 먹다가 제가 10kg를 쪘어요. 폭탄 칼로리라고 그때 알았어요.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나홈에만 나오면 핫도그를 먹는 듯하다. 네, 핫도그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잘 먹는다. 팀내에서 먹장으로 불린다. 뭐야, 20접시를 먹거나 피자 한 판 클리어는 기본이며 피자를 먹을 때 스파게티를 피자 위에 얹어서 먹는다. 그런 적이 없어. 피자 한 판은 가능합니다. 근데 20접시는 좀 약간 MSG가 있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핫도그인지 알아? 로제 떡볶이 모짜렐라 당면 핫도그야. 이거 왜 이래? 야, 너 미쳤어? 먹고 싶어서 말도 못해. 태몽이 딸기라고 한다. 세준이의 어머님께서 태몽 때문에 세준이가 원래 공주님인 줄 알았더니 태몽의 왕자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참고로 세준이는 5월 4일에 탄생화도 딸기다. 맞아요. 제가 탄생화도 딸기고 태몽도 딸기라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기 공주가 된 거죠. 우리 MBTI 성격 검사에서는 ISFJ형이 나왔다. What? 거짓말! 내가 I라고? 이 성격을 보고? 야 참! 이 성격이 어떻게 I입니까? 절대 I 아닙니다. 다른 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ESFJ가 나왔다고 한다. 그쵸, E죠. 이 성격은 E예요. 그리고 버블에서 검사 결과 ENTJ로 나왔다고 결과가 나왔다. 굉장히 MBTI가 많이 변했네요. 오, 나 F였구나. 오, 나 감성적인 사람이었어. 난 사회가 만든 T야. 전 F이고 싶은 T거든요. 결과적인 거는 ENTJ가 제 지금 MBTI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하고 싶은 직업은 타투이스트로 꼽았다. 가장 큰 꿈은 가수였지만 가수를 하지 않았다면 F1 메카닉이 되어서 해외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궁극적인 꿈은 이제 F1 경기 레이싱하는 그 서킷에 가서 정말 그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그 메카닉이 되고 싶은 게 제 궁극적인 꿈이었어요. 엄청난 스포 요정이다. 말하자면 자연스럽게 스포를 한다. 본인은 숨기는 걸 잘 못하며 팬들에게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무언가 때문에 꽁꽁 싸매고 있는 사실이 싫다고 말했다. 다음 앨범이 곧 나올 거라는 걸 거의 대놓고 얘기한 적이 있다. 제가요? 아, 내 머리 재밌어? 내 머리 재밌어? 머리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곧 네, 곧 아니 아, 그래요, 맞아요. 제가 전날 말하고 나서 차에 탔는데 와, 차에 들어오자마자 무언의 와, 진짜 저 때는 어렸었고 상상 이상으로 이 통제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링크가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 와, 맞아요. 이거 맞아요. 후석고 활동한다고 제가 얘기를 맞아요. 이 나무위키 정확하네요. 진짜 이날 진짜 패닉이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미니 팬미팅을 하면 팬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회사 사람도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좋은 거를 감추고 삽니까? 좋은 소식은 빨리 알려야 되고 지금은 좀 살짝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 2월 18일 V입에서 김종국 선배님이 롤모델이라고 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김종국 선배님이 제 롤모델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파울링 활동을 하고 무릎이 많이 아파서 활동상 이제 춤을 추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근육으로 버텨줘야 하기 때문에 탄탄한 건강기가 나오려면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아직까지도 롤모델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진 끝내줍니다. 하울링 때 이 파란 머리가 멋있다. 지금도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무위키 세준이가 끝이 났습니다. 와, 진짜 활동한 지가 이제 6년 이제 좀 있으면 7년 차가 됐는데 톤의 임세준으로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위키를 통해서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활동했고 다른 분야에 접했고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그것들을 세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 맞습니다. 98% 맞습니다. 거의 다 맞는 내용이니까 제가 인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무위키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무위키 끝! 감사합니다. 안녕!